바닥을 한 번에 맞은 거야. 발 부러지고. 너무 걸리고 싶어. 아, 너 진짜 장난 아니야. 뭐야? 너 발 부러지고 안 돼. 그래서 죽기 전에 할 말 있어. 형 그냥 까인 거야. 내가 고백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. 근데 이 자식이 네가 고백해서 선미 흔들어 놓은 거잖아. 그래서 선미 가 프로포즈 거절한 거고. 진짜 아니라고. 나 김쌤이랑 형이 가평에서 돌아온 다음에 고백한 거야. 그게 무슨 소리야. 거짓이야. 일요일이었어 내가 고백한 거. 너 지금 맞아 죽을까봐 거짓말하는 거지? 그럼 김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. 진짜라고. 아이고. 필토가 순정이 잘 데려다줘. 순정아 잘 가. 어. 잘 가 다비야. 갈게. 난 네가 잠깐 그러는 거겠지, 잠깐 흔들리는 거겠지 했는데 너 참 대단하더라. 그렇게 걱정되지? 순정이랑 필뚝이랑 키스데이 뭐라도 할까봐. 내 앞에서 표정 관리 전혀 안 되더라. 그래, 헤어지자. 넌 어제 나한테 그냥 물어본 것뿐이고 결정은 내가 한 거야.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차인 거야. 알겠니? 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차여본 적 없으니까. 미안하다. 미안해? 미안한 게 뭔지는 아니. 내 눈물의 흔적을 없애려 세수를 해. 하지만 너는 남아있어. 너의 웃음소리가 들려. 어떻게 해도 지워낼 수가 없는 걸. 날 예뻐하던 너의 마음이 아직도 내 속에 사는 것 같은데. 우리 왜 헤어졌니? 정말 닮았잖아. 너무 행복했었잖아. 아무리 노력해도 널 내 꿈속에서 버릴 수 없을 것만 같아. I'm missing you. 그러니까 내가 가평 간 게. 그래, 그게 지난주 토요일이잖아. 그래서 내가 고백한 건 일요일이라고. 그러니까 형이 까이고 난 다. 형, 차에 뭐 종이랑 펜 이런 거 없어? 아, 됐어. 내 가방에 있을 거야.